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면 아들, 손주,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반겨 맞으시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예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영혼을 입고 있는 육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잡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결론으로 잡고 인간의 삼중재앙과 삼중축복에 대해서 평생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처음 체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죽음과 상실과 또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처세였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재앙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은혜로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 가지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재앙이 영적인 죽음의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저주를 받아 고생하는 가난의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저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은컨키를 다 걷어내고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임했던 재앙 세 번째, 흙으로 돌아가면서 겪게 되는 육신의 질병의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몸에 병이 나고 건강을 잃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고통 없이 간 그분들을 보면서 야, 그나마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철저히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어려운 시기라는 이 시대에 아무쪼록 희망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줄까요? 힘내라는 박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미 좀 지내왔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정말 자기 눈앞에 맞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이 재앙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해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청산해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을 향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 바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속량 대신 갚아주셨다느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만 하면은 육체의 질병이 나음이 있고 또한 그 즉시 나음을 잊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대의학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시간을 두고 역사하심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또한 이 아침에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이제 곧 믿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에 한번 정응해보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오늘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예배를 송축하라라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정한 시간에 모여서 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은택은 오늘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재앙에 빠진 인간을 세 가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택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였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란색 우리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상황도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제약되고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지쳐있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엎드려져 있고 구부려져 있는 이 몸도 펴고 마음도 펴고 육체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 펴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그런 활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대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세 가지의 재앙,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있는 축복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의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라고 고백하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와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전제도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아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깊으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 재앙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재앙에 빠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해야만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재앙이 있나, 영적인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저주를 받아 고생하는 가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서 겪게 되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는 그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축복,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 저주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고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맞으신
채찍의 고통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에 아버지는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죽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갖 질병 속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내는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겪게 되는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원하고 아버지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봉대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원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원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 친지에게 이 사랑과 은혜가 공유하게 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3대 재앙에 빠져 후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범사의 저주를 받아 고생하는 가난의 재난을 끊어주시고 흙으로 돌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가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처음 나오는 사랑하는 자매에게 함께하사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마음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바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또한 다가온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고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마음 다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또한 앞길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